안녕하십니까, 장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가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계시면 저희 보이는 팟캐스트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호성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오윤희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종목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종목은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종목은 말고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그런 뭐 시가총액, 그 다음에 매출, 당기순이익에 대한 탑 15선. 적어도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과연 이제 내가 미국 주식에 한번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무조건 시가총액 큰 거. 사이즈가, 우린 사이즈 큰 거 좋아하잖아요. 사이즈 무조건 큰 거 사겠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사이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매출, 당기순이. 그래갖고 세 가지만 한번 추려보면 많은 분들한테 어떤 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미국 주식에 대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시가총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등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과겠죠. 애플. 네, 네. 뭐 지금 워낙 그 기사에 많이 나왔고요.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1조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기록을 세운,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애플이죠. 정말 의미가 있는 숫자다. 또 사실 이제 이게 정점이냐, 이제 계속 가는 과정이냐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애플이 한 과정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쉽게 해서 스마트폰 매출이 아니고 향후에는 이제 뭐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아직 거의 시초 아닙니까? 이제 시작이죠. 예, 시작이기 애플.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등은 그렇고요. 2등은 뭡니까? 2등. 아마존. 아마존이 지금 현재 예, 거의 9천억 달러. 그러면 이제 아마존도 거의 다 온 거죠? 아마존도 거의 한 10% 조금만 넘어가면 예, 주가가 올라가면 얘도 1조 달러? 1조가 이제 흠해질 것 같은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이제 1등,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등이 구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8,740억 달러. 얘도 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얘는 한 2-3%만 올라오면 얘도 1조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저는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한동안 잊혀져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오윤희 과장은 절대 돈 안 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아, 왜 그러세요? 저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아, 나는 당당하죠. 나는 돈을 쓰고 있으니까. 아, 저는 기계 살 때 같이 사죠. 네, 회사가 그렇죠. 되죠.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8,350억 달러로 올라왔고요. 아, 이건 예전에 윈도우를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 동안 정체가 있었는데 지금 4등이죠. 와, 마이크로소프트 4등 8,350억 달러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5등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4등과 5등은 사실 4등하고 5등이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페이스북이 갑자기 좀 많이 내려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등수상 이 사실 그 우리 KBO 야구처럼 1등과 2등의 게임 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두산하고 2등 그렇잖아요. 하나하고 지금 보면 3천억 달러 이상의 차이 납니다. 갑자기 여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 1조 달러 갈라 거의 뭐 두 배 이상 그죠?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고요. 하여간 페이스북 6위가 버크셔스웨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7등이 JP모건체이스. 8등이 존슨앤조. 9등이 엑슨모빌. 10등에 비자가 뽑혔는데 이 비자는 우리 이제 이하는 무슨 비는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한번 날 잡아야 돼요. 비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자가 10등 안에 들어왔던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비자가 제가 이제 화면에 나갈 거니까 뒤에 저희가 얘기할 때 덮어드릴 거. 저희는 필요가 없잖아요. 얼굴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덮어드릴 거니까 한번 적어 싶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11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12등이 웰스파고. 13등이 월마트. 14등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다음 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제 민간 보험 회사입니다. 민영 보험. 우리나라 따지면 저기 실손보험 거의 전문.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은 워낙 이제 국영 우리가 나라에서 다 국민 건강보험 너무 잘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보험 회사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15등이 쉐브론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총액을 한번 15개를 한번 알아봤고요.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이네요. 들으면 다 아는 기업이에요? 다 알잖아요. 애플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존 있을까요? 말고 다 알파벳, 다, 구글? 저는 모르는 줄 알았죠. 근데 왜 주식 안 사셨어요? 그런가요? 아시는데 왜 주식 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기업입니다. 다 아는 기업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거는 직접 아마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걸 보시는 분 계실 거고. 보고 계신 분도 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구글은 직접 뭐 검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처럼 또 고객이 있으시겠죠. 많은 윈도우 분들이. 윈도우 뭐부터 해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오피스 365, 네. 365가 있으니까. 네. 페이스북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존슨 앤 존슨도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일단 뭐 당장 밴드부터. 그 다음에 비자도 쓰실 거고. 비자 꺼내면 있을 거예요. 네. 딱 봤더니 지금 10개는 다 쓰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그렇네요. 네. 나머지는 뭐 저희가 약간 이제 아마존 이런 것들은 안 쓰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을 네. 상위를 달리면서 네. 시장을 이끌어오는 네. 리더들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네. 나는 이제 다 싫고 나는 매출이 많이 나온 회사 사고 싶다. 매출로 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매출 1등은 월마트가 역시 1등입니다.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네. 왜요? 월마트. 월마트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는 아닌데. 네. 얼마 초소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죠. 월마트가 등급상의 70%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업이 사실상 우리가 막 힘들다고 느꼈는데 매출이 유통기업에서 매출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제 이게 흔히 알고 있는 그 소비재 할 때 이게 필수 소비재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마치 한국으로 치면 시장이 시장. 네, 그래서 일단 뭐 매출은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거 사실 월마트가 1등이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들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여기서 출발했다가 과언이 아닙니다. 월마트의 전체 매출의 네. 70%는 다 중국에서 가져온 어떤 물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오고 달러를 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여기는 달러를 엄청 많이 갖고 있게 되고 중국 가져오고 네. 물건 주고 네. 그래서 왜 많이 가져가니 다시 이제 그걸 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속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등은 네. 어쨌든 월마트. 2등은 애플이 차지했고요. 네. 이게 어마어마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매출을 네. 보게 되면 지금 표가 5천억 나오실 거예요. 5천억 네. 달러인데 애플은 2,55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3등은 엑슨모빌. 네. 4등이 또 버크셔스가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은근히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네. 여기 또 있고요. 맥케슨이라고 해서 6위에 또 들어와. 이것도 사실 그 약을 저기 뭐 제공하는 네. 회사라고 좀 보시면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네. CVS 헬스도 약국 체인점입니다. 약국 체인점. 그다음에 네. 이건 사실 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아메리소스 버진이라는 회사, ABC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뭐 헬스케어니까요. 그다음 10등이 포드, 11등이 AT&T, 네. 그다음 12등이 쉐브론, 13등이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그다음 네. 14등이 코스트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네. 이제야 좀 모르는 게 좀 나오네요. 여기에는 그죠? 근데 그러네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것 중에서 네. 애플, 엑슨모빌, 버크셔스웨이, 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도 역시 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을 한번 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매출이 좋지만 돈 얼마가 남았냐.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넷인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다 뛰고 얼마 남았냐. 그렇죠. 마진이 얼마 남았을까. 네. 네. 그래서 넷인컴. 단기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네. 1등이 역시 애플입니다. 예, 여기서 애플이 나오네요. 다시. 애플이 다시 한번 그 넷인컴 쪽으로 1등을 했고요. 1위 또 나와요. 버크셔스웨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스웨이는 사야 됩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주식 안 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봐도 매출을 봐도 단기 순이익을 봐도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장사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장사 너무 잘하고 네. 계셔요. 지금. 할아버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옆에 B라고 적힌 건 예. A주 예, 미국은 A주 B주라는 개념이 예, 또 예. 있죠. 사실 이제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나는 A주 살 수 있는데 왜 B주 적었냐. 사면 돼요. 예, 사면 되죠. 클릭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A주는 좀 돈이 많이 들죠. 한 3억 정도 듭니다. 한 3억 정도가 준비가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비싸네요. 저희는 뭐 일단은 B로 네. 말씀 한번 보고요. B주는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200달러 좀 중반 정도 나올까요? 대략 한 20, 30만 원 정도? 예, 20만 원 좀 넘어가는 가격. 예. 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 비준은 우리가 해볼 만하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3등이 AT&T. 통신회사. 네, 또. 그 다음에 4등이 버라이즌. 그 다음에 5등이 JP모건 체이스. 네. 6등이 컴캐스트라는 미디어 회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컴캐스트는 이제 과거에 리우 올림픽에 이제 공식 후원사로 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생중계해서 또 했죠. 니켈로디언 같은 이제 아이들 많이 보는 네, 프로그램 맞습니다. 그 채널도 가지고 네, 있죠. 네. 7등이 화이저, 8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9등이 웰스파고, 또 엑슨모빌 나오고요. 네. 11등 페이스북, 1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13등이 구글,
14등이 인텔, 네. 15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고, 네. 이게 바로 미국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아니 당근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네. 15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안에서 네. 내가 정말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와 당근 순이익이 딱 같이 겹친 회사가 있잖아요. 겹친 회사. 그렇죠. 그런 것들은 주식을 사면 실적이 좋은 회사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일단 막 매출이 크다는 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순이익이 많이 남긴다는 말은 회사가 일단 가져온 거에 대해서 많이 남겼다 네, 네. 이거니까. 네. 그러면 뭐 답은 정해졌네요. 예. 요거는요. 날짜는 요거는 2018년 8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제 아주 정말 따끈따끈 갖고 왔기 때문에 투자에 좀 참고하셔갖고 네.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특징이 있는 게 그 매출이 큰 건 대체적으로 헬스케어라든가 유통업종이 조금 있었고요. 월마트를 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남기는 업종들은 테크놀로지 기술적 회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많았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네. 이루는 것들을 봤을 때 기술업종들 그리고 이제 버크셔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금융업종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이런 특징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오윤희 과장이랑 저희가 나가서 무슨 어떤 종목을 얘기하거나 언급 세미나 때 언급할 때 네. 거의 이런 종목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투자에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 이렇게 간단하게 시가총액, 매출, 당기순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